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박람회 기구 리셉션에 참석해 부산을 선택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디지털 질서와 규범에 대해 촉구하고 또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 유치를 하는 등 파리 일정을 마쳤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보도에 이교욱 기자입니다. 국제 박람회 기구 BIE 총회에서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한 윤 대통령은 공식 리셉션장을 찾아 각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유치 경쟁국마다 단한 차례 주어지는 회원국 초청 행사인데 테이블엔 퓨전 한식과 우리의 전통술이 놓였습니다. 재계의 총수들은 물론 경쟁 프레젠테이션 첫 연사였던 가수 싸이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부산은 세계 박람회 유치를 간절히 열망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리셉션에 앞서 윤 대통령은 파리 소르본대학교에서 디지털 질서를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 개발과 사용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며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했습니다.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합니다. 유럽 첨단 기업 최고 경영자를 만나 9억 4천만 달러 투자 유치를 확정하는 등 숨가쁜 파리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박 3일간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며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